안녕하십니까, 흑과시아입니다. 상추 모종을 만들면서 상추가 분면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추를 먹게 되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추를 먹고 잠이 오게 되면 그걸 분면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상추나 기타 음식이 분면증에 도움이 된다면 분면증을 가진 사람들은 감소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분면증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잠이 더 잘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면증이 아닌 사람들이 상추를 먹게 되면 잠이 더 잘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불안과 연결될 때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불면증의 핵심 문제는 잠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과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과 강박이 각성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다시 상추로 돌아가 봅니다. 잠에 대한 불안과 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상추를 먹는 것이 그러한 불안과 강박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불안과 강박으로 잠에 못 들고 있는 개인이 상추를 먹는다고 잠에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면증을 가진 사람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옵니다. 빅터 프랭클의 처방은 내일까지 절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환자는 큰일 났다고 빅터 프랭클을 찾아옵니다. 안 자려고 노력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잠드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반대로 처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상추로 돌아옵니다. 상추를 먹어서 잠이 온다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추를 일단 먹어봅니다. 그리고 상추를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마음을 비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잠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속성은 독특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나게 됩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잠을 오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상추를 파종하고 물을 주면서 하루하루 관찰합니다. 그렇게 상추를 키우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든지 하면서 상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너무 애착되어 가는 것도 끊고 너무 무심해 가는 것도 끊습니다. 어둠이 오고 시간이 깊어지면 불면증을 가진 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려고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상추에 물을 주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불안과 강박의 생각을 비집고 상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면 불면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추를 키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사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상추가 빨리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불면에 대한 불안과 강박에 빠져 있으면 모든 걸 그것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상추를 키웁니다. 생각의 기준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변하면 잠을 조금 못 자도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